보통 그 독서 감상문을 쓸때 주제를 알아야 되겠죠. 인물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요. 작품의 내용도 이해해야 돼요. 들어갈 내용은 작품의 주제, 인물의 성격, 줄거리, 왜 읽었는지 까닭,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어땠다, 이런 걸 써야 돼요. 더 들어가야 할 내용은 한번 바꾸어 생각한 결말도 좋을 거고요.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써도 되고요. 작가에 대한 소개를 써도 됩니다. 독서 감상문을 쓰는 법. 작품의 주제를 찾고 작품이 주는 감동을 한번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어울리게 쓰면 돼요. 자,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고 주제를 찾고, 감동을 떠올린 다음에 쓸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볼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잎사, 용기가 있어요. 꿈꾸는 것을 꼭 이루려고 해요. 청둥오리는 친구를 존중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주제는 잎사귀 알을 발견해요. 누구의 알인지 몰랐지만 자신의 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였어요. 청둥오리와 잎사귀 대화해요. 청둥오리가 잎사귀에게 훌륭한 어미닭이라고 하며 잎사귀를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잎사귀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잎사귀 품었던 알에서 새끼가 나왔어요. 자, 주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다 배웠죠? 자, 마당에 나온 암탉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써야 할 내용은 인상적인 표현을 쓰면 좋겠어요. 해주고 싶은 말을 쓰면 좋죠. 자신이 잎사귀라면 어떠했을지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잎사귀 소망에서 자신의 느낀 점을 한번 쓰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죠. 책좀 줘봐요. 문제풀이로 정리할게요. 얘도 한번 하자. 힘들어 이런 거. 왜또 저번에는 다 싫다고 그러다가 또 흥해. 자, 독서 감상문을 쓸때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인물의 뭐를 알아야 돼요? 자, 독서 감상문을 쓸때 작품의 주제를 찾고 작품이 주는 감동.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의 주제.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은 등장인물하고 세 글자 줄거리. 그죠? 좋아요. 잎사귀 마당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까닭은 뭘까요? 마당을 떠나 위험에 처한 잎사귀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은? 청둥오리. 청둥오리가 될까요? 외마디 비명 소리를 들은 잎사귀의 마음을 알수 있는 내용. 틀린 것. 그죠? 잎사귀는 비명 소리에 놀라서 털이 곤두섰고, 그죠? 오랫동안 박힌 듯서 있었고, 그죠? 또 눈앞이 붉은 빛으로 가득 찼고, 그죠? 현기증이 났고 그랬었어요. 알았죠?
잎사귀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찔레덤불 속으로 계속 걸어간 까닭은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또 청둥오리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그지? 요거를 써주십시오. 똑같이 씁니다. 책 보고 쓰세요. 응? 무슨 똑같이 쓰면 돼요.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그 다음에 청둥오리의 어쩐지 청둥오리의 비명 소리를 이거 붙였어요.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잎사귀의 마음은 뭐냐? 기억 봅시다.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게 설사 족제비라 해도 청둥오리 일이라면.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죠, 그죠? 그죠? 자신을 도와준 청둥오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라는 것을 알수 있다. 잎사귀 차진 알의 모습이 아닌 것. 크고 잘생겼나요? 그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나요? 아직 깃털에 쌓이지도 못하고 약간 푸른빛이 도는 흰색이고 어미가 품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잎사귀 알을 품은 까닭은 뭐지? 5번. 알을 본 잎사귀의 행동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지? 준상이네. 그죠? 알을 품으면서 잎사귀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기억이 가리키는 거, 기억. 그토록 바라던 걸. 그죠?
니은에서 잎사귀 부리로 가슴털을 뽑아낸 까닭은 뭐예요? 부디니 지역 바로 옆에요. 아, 이게 오른쪽 위에 기억. 위에나? 위에는 여기 옆에. 네네네. 도대를 써주면 되죠? 아, 쓰고 있어. 따뜻한 몸으로. 알을. 여기 손 다쳤죠? 왜 다쳤게요? 뭐? 공부? 두부 만들다가. 아니, 두부는요, 갈고 나서, 이렇게 두부 콩물을 짜내야 되거든요? 비틀어 짤때 되게 힘들어요. 힘줘야 돼요. 다 만들어 봤어요, 애들. 응?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잖아요. 잎사귀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2번이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애들 정말 그렇죠.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잎사귀 기억과 같이 느낀 까닭은 뭐냐? 어제와 전혀 다른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 시작되었다. 그죠? 5번이에요. 청둥오리를 만났는데도 잎사귀 니은과 같이 행동한 까닭. 반가웠지만 잎사귀는 꼼짝하지 않았다. 뭘까요? 그죠? 청둥오리가 슬픈 눈으로 잎사귀를 볼 때마다 잎사귀 생각한 거. 하얀 오리는 왜 옆에 없을까? 그죠? 두 개죠? 외로워 보였다. 묻지 않았다. 왜? 무슨 마음이 들었나요? 무슨 격이라고 썼어? 응? 그건 네가 본 거지. 이거 그렇게 써. 너나 잘 써. 응? 알았죠? 난네 글씨 갖고 트집 잡는 애들 참 납득이 안 가. 응? 니네 글씨를 보고 먼저 반성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해. 알았어? 가져와 봐. 여기다 보여줄게. 다른 거 보여줄게. 이거 줘. 뭔가 다르게 썼어요. 여기다. 가서 앉아 있어요. 이중 거는 안 되죠. 와, 진짜 직정된다? 아니, 아니, 그거 보고 고, 싶다고.
고밉다? 아니 이거 과학 보세요 과학. 고맙. 과학을 한번 역할 것도 보여주세요. 아니 무슨 남자애가 무슨 과학 보여주세요 한 번만. 아 그거 말고요. 따뜻한 알. 알을 뭐야? 알. 알 달리. 사실 딱 한 번만 과학 봐주세요. 과학. 이 뭐야 이거 무슨 무슨 과학 예쁘게 썼어요. 과학 한번 봐주세요. 이때 뭐? 진짜. 과학 한번 봐줘봐요뭘 봐줘 봐주기. 과학 제일 잘했어요. 지금도 보여주세요 선생님. 자 중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겠어요. 중에 됐어. 과학은 잘 썼는데. 뭘 다른 사람이 봐도 항상 부끄럽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써야지 돼요. 학생들은. 나도 쓰잖아. 나도 쓰잖아, 그지? 내가 무슨 서둘러서 쓰냐? 그것도 아니지, 그지? 그냥 속도는 나와요. 청둥오리가 알과 연필로만 쓰면 뭐하냐고, 너네. 연필로만 쓰면 뭐해? 청둥오리가 알과 잎사귀를 위해서 한 일이 뭐죠? 날마다 물고기를 물어. 3번이죠. 3자를 쓸 때도 생각을 참 많이 하세요. 그냥 이 그지같이 쓰지 말고. 청둥오리가 알과 잎사귀를 위해서 한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뭐죠? 그죠?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어? 그죠? 뭐 아빠? 그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글씨를 이쁘게 쓰려면요 줄이 맞아야 돼요. 글씨 크기가 다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간격이 글자 간 간격이 띄어쓰기는 일정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알겠니? 네. 뭐 원장님? 아니 저요. 원장님은 일부러 조금 안 맞히는 수준까지 됐어요. 왜요? 더 이뻐 보이려고 멋을 부리는 기교의 단계예요. 제대로 맞춰서 한 번만 써봐요. 너나 잘 쓰세요. 알았지? 미치겠다 아주. 자, 잎사귀 청둥오리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죠? 5번이에요. 5자도 이쁘게 쓰세요. 꿀렁꿀렁하지만 최선을 다하세요. 청둥오리가 잎사귀에게 기억과 같이 말한 까닭은 뭘까요? 너는 훌륭한 어미닭이야. 그죠? 3번이죠? 우리 3자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확하게. 위에서 아래로. 자, 네모가 이렇게 있다라면 3자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3자는 딱 나누면요. 위에가 약간 큽니다. 작습니다. 밑에도 약간 응? 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5도 내지
요 정도 약간 기울어지게 써야 돼요. 우리 3자 중간이 이게 만약에 이게 중간이라면 3자 이 중간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3자를 약간 이렇게 씁니다. 밑에는 약간 크고 3이에요. 항상 좀 생각 좀 하고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은 이런 거를 어떤 글씨든지 다 지키고 있어요. 이런 거 봐봐요. 원장님이 의식하고 쓰지 않잖아요. 이 밑에는 뾰족하죠. 위에 힘 하나하나 다 줬죠. 내가 다 줬죠. 이거 뭐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지? 지금 이거 인식 안 하고 썼잖아요. 그죠? 맞아요? 항상 그렇게 쓰다 보면요, 이게 몸에 배게 돼요. 중얼거리는 청둥오리를 바라보는 잎사귀의 마음은 불안하죠. 이자도 원래는 약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기억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잎사귀 모르는 어떤 일? 뭘 몰라? 쪽제비가 알과 잎사귀를 노려요. 쪽제비가 뽀얀 오리의 목숨을 앗아간 일도 모르고 있어요. 니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청둥오리의 결심은 뭔가요? 이거를 써야죠. 정확하게 써야죠. 잎사귀. 그치요?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지? 그지? 이 위에 줄이 더 중요한 거야. 잎사귀 뒤끝, 뒤끝이 뭐고? 잎사귀는 해를 향하여 외쳤다. 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잎사귀 특별한 아침이라고 느낀 까닭은 그죠? 꿈이죠. 두 글자로는 소원이에요. 이 작품의 내용을 잎사귀 찔레덤불에서 알을
발견. 쓰기 힘들죠? 여기 꿀렁꿀렁해요. 손으로 잘 받치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품었다. 야, 이거 막 다 흘려쓰기 됐다. 이렇게 다 보이지? 기사. 흘러간 거 보여? 자, 청둥오리 비명이 들린 날 아래서 뭐가 나왔어요? 새끼가 동물이니까 새끼라고 해서 애기라고 안 하죠. 이 작품을 읽고 그렇죠. 나머지 정리하세요.